하루 한 번. 클릭 클릭. 뽑은 수사. 호주 정보. 1989년 매번 남서부와 시드니를 잇는 휴 고속도로. 그곳엔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한 젊은 배낭여행자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데보라 에버리스트와 제임스 깁슨. 호주 부활절 기간 동안 열리는 콘페스트 축제 참여를 위해 길을 떠난 19살의 이 젊은 커플은 지친 몸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그들 앞으로 한 대의 차량이 멈춰섰고 차 안에는 한 남성이 웃으며 그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남성의 정체는 45살의 트럭 운전사 아이반 밀럿. 크로아티아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호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4명의 자녀 중 다섯 번째인 아이반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 의해 구타와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탓인지 아이반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은 청소년기부터 함께 절도, 강도 등 여러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반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유난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마약, 절도, 강도 등 여러 범죄 행위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들며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반은 26살이 되던 1971년엔 히치하이킹을 하던 18살의 소녀 2명을 납치하고 그중 한 명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와중에 이전 형제들과 함께 저질렀던 강도 사건에도 함께 연루되었는데요. 스스로도 이번 재판에선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반은 본인의 자살을 위장한 뒤 뉴질랜드로 가 약 1년여간의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고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지만 밀럿 집안 변호사의 도움으로 두 사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아이반은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며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생활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가진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잔혹함 때문이었을까요? 트럭 운전수로서 20년 넘게 한 회사에 근속하며 주변인 모두가 그를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이 시기. 사실 그는 도로이 잔인한 연쇄살인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범죄에 타겟이 된 피해자들은 호주로 배낭여행을 떠난 젊은 백패커스들이었는데요. 외딴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차가 고장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아지트로 끌고 가 감금 고문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는 방식으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7명의 배낭여행객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잔인한 범죄 행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1992년 9월 시드니에서 120km 떨어진 베랑글로 주립공원에서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경찰이 발견된 시체의 치아 분석, 소지품 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실종된 세계 각국의 젊은 배낭여행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배낭여행을 온 두 친구, 조안나 월터스와 캐롤라인 클라크, 독일에서 온 여행자 시몬 슈미드, 축제 참여를 위해 멜버른에서 시드니로 여행을 온 19살의 데보라와 제임스, 그리고 독일 여행자 커플 엔자와 가버까지. 이렇듯 베랑글로 숲에서 연이어 발견된 시신들이 최근 몇 년간 잇따라 접수된 실종 여행객들의 시신으로 밝혀졌다는 점과 아이반의 차량에 동승했다 극적으로 도망쳐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 아이반의 집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총기 및 범행 도구, 그리고 피해자들의 소지품 등 확실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아이반 밀럿을 7건의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감금, 살인미수, 강도, 7건의 살인 등이 인정되어 아이반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나온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이반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반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 그가 활동했던 곳 주변에선 유난히 많은 실종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과 측근들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반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던 그는 2019년 10월 74세 나이로 식도암과 이암으로 교도소에서 사망했는데요. 그가 얼마나 악명높고 잔인한 살인마였는지 그의 죽음은 그의 가족에게서마저도 추모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반의 형인 보리스 밀랏은 호주에서 가장 악명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이 제거돼 정말 다행이라며 동생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모두 죽는데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인터뷰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마 아이반 밀런. 가족도 친구도 슬퍼하지 않는 쓸쓸한 죽음만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백패커스 연쇄살인마 아이반 밀런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05년 개봉작 공포영화 울프크릭이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니 시청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럼 5분 순삭 호주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